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철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파츠 97이 됩니다. 자, 철근 파트에서 먼저 보실 기 원형 철근 라운드 스틸바. 그래서 보통 SR이라고 표현합니다. 원형 철근. 뭐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맨 단면이 일정한 철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착력 이런 게 떨어져요. 그래서 SR로 쓰고요. 스틸의 S, 라운드의 R 짰다고 그 뒤에 이제 항복 강도를 씁니다. 뒤에 철근의 항복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복 강도가 300메가파스칼이다 이 뜻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응 철근은 마디하고 리버가 있는 철근은 이응 철근이라 디포맨드 스틸바에서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단면 형상이 다릅니다. 옆에 리버가 있고요. 이렇게 마디가 있는 철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디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 자, 이것이 부착력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응 철근 SR, SD라고 쓰여지고 뒤에 항복 강도가 있습니다. 뭐 300이다, 뭐 350이다, 400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350, 뭐400 이렇게 갑니다. 등등등 가게 되는데 이때 자, 이 뒤에 것은 무슨 강도? 항복 강도예요. 항복 강도. 근데 이응 철근을 표기하게 되겠어. 요거는 녹색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녹색. 이건 색깔 안 가르쳐 주는 건 외울라 하지 마시고. 있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이 항색이에요. 항색. 노란색이네. 그래서 보통 SD400을 이걸 하이바라고 합니다. 이 고력 철근, 하이텐션바. 그래서 하이바라고 없네. 고강도 철근이라고 표현. 그래서 이 SD400을 하이바 이렇게 하네. 그래서 보통 이걸 고력 철근의 기본이네. 고력 철근의 고장력 철근이라고 해. 이것을 고장력 철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력 철근. 그런데 SD500 있는데, SD500. 이건 이제 얘는 항색으로 표현해 놨고, 항색. 고장력 철근은. 그리고 SD500은, 자, 이거는 초고장력 철근, 이렇게 앞에 초자를 붙여. 초자를 붙여서 SD500이라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은 색깔은, SD400은 무슨 색깔이라 했어요? 항색이고, SD500은 이거는 검은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고장력 철근이라고 합니다. 초고장력.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저거 나오면 이제 하나 더 해드리고. 저거보다 또더센 철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시험이 언급이 됐고, 이제 요거 SD 얼마다? 500을 초고장력 철근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사람도 항색보다 검정색 사람들이 더잘 뛰죠. 힘도 세고. 달리기 해봐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단거리든 장거리든이죠. 제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달려오는 색, 무슨 색부터 달려온다? 우리 누른 사람은, 그래서 항영조가 우승할 때 참, 그, 조건이 좋았습니다. 요새 다 세계 기록을 다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분 수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초고장력이네.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선 있죠? 피아노선은 보통 이거는 저 특수 콘크리트 만들 프리스테스 콘크리트 만들 때 쓰는 것을 피아노선이라 해. 피아노선 일반 철근이 약 5배 강도가 센 겁니다. 그래서 스턴트맨들이 할때 이용하는 게이 피아노선 가지고 합니다. 일반 철선 가지고 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철선은 샵으로 표시합니다. 샵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철선은 보통 이렇게 뒤 쓰고 뒤에다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번호가 뭐 8번이다, 10번이다 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수치가 커지면, 철근은 뒤에 수치가 커지면 굵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형 철근, 보통 2형 철근 이렇게 D 이렇게 나타낸 거, D 300, SD 300이나 350쓸 때는 그냥 D 해가지고 뒤에다 D 19다, D22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뒤에 수치가 커지면 직경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경이. 그러면 고장력 철근 SD 하이바는요, 그냥 이렇게 보통 D라고 표현 안 하고 이때는 이거는 HD 이렇게 표기합니다. 고장력 철근은 HD 19다, HD 22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명심해 둘 거, 뒤에 직경이 수치가 커지면 직경이 지름이 어떻게 굵어지는 거예요. 굵어지는 거. 그런데 철선은 이랬으면 뒤에 번호가 커지면요, 8번이다, 18번이다, 누가 철근이 가늘어진다? 18번. 수치가 커질수록 가늘어지. 수치가 작을수록 굵어집니다. 철선은. 그리고 용접철망 와이어 메시죠? 이 철선을 직교해서 전기 용접한 거. 이것을 용접철망을 영어로는 와이어 메시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와이어 메시, 용접 철망 개념이 되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98페이지 철근의 가공 부분에 구부리는 것을 가공이라고 합니다. 가공.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철근 구분 밥핸더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8mm 이하는 가열. 이건 옛날 규정. 이게 다 써놨어요. 이건 과거 규정이고. 그래서 옛날 기출 문제가 이걸로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요거는 옛날 규정이다. 지금 현재 규정은 뒤에 거에 그걸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기출 문제 안 고치는데 풀어보면 이거에 28mm 이상은 가열 가공한다 막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 규정, 이거는 과거 규정. 설명해준 대로 그대로 알아두세요. 이건 과거 규정이고. 저 98페이지 철근의 가공에서 25mm 이하 상온, 28mm 이상 가열이죠. 이건 가거 규정이에요. 현재 규정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무슨 가공한다? 냉각 가공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냉각 가공의 원칙이 되기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자, 그리고 원형 철근은 후크. 후크는 뒤에 갈고리 두는 걸 뭐라 한다? 후크야. 이렇게 갈고리. 철근이 뽑히지 말라고 낚시 바늘 개념과 같다라 생각하면 돼. 갈고리, 후크. 후크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다? 갈고리. 근데 간혹 가다가 지방서 쓸때 이걸 갈구리라고 쓰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촌분 촌에서 나오신 교수, 고양이 촌이 뭐는 갈구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원래 갈고리가 표준어고 갈구리. 그리고 이응 철근이죠. 이응 철근은 원칙은 후크 생략할 수 있어요. 다음 후크 두라 이게 기둥 보의 돌출부 철근이나 꿀뚜껑 스트럭 가지고 시험 낸 거야. 우리 시험에 스트럭 띠 철근. 아, 많아요. 이거 다못 외워요, 그게. 그래서 외우지는 마시고. 아, 이런 거 후크 두라, 이게. 그런데, 철근은 나오면 항상 늦은 스트럭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두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1번에 주 철근 표준 갈고는 180도 하고,
90도 표준 갈고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180도 표준 갈고리의 경우 구부림 반응 끝에 4D 이상 여장을 4D 이상 더 두라 이게. 자, 이겁니다. 거기 우측 그림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떼가지고 여기 이제 반은 돌릴 겁니까?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릴 겁니까? 돌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반은 돌린 거잖아요. 돌린 데에서 더둔 길이 두라 이게 여자. 이거 더 빼주라 이게 이렇게. 이게 얼마 이상 빼주란 거다? 철근 직경이 몇 배? 4배 빼주라 이 뜻입니다. 4배? 4, 4배 이상 빼주라 이게. 여장을 더두라 이겁니다. 그 구부림 반응 끝에서 4DY라 해놨어요. 거기 4배 빼주라. 철근 직경이 4배 빼주라 이게. 4D 이상 빼주라 이겁니다. 어? 또한 60mm 이상 더 연장돼 이제 여장기는 이게 몇 직경에 몇 배? 4배. 4D 이상 빼주라 이게. 철근 직경에 몇 배? 4배. 4배 이상 빼주라 이겁니다. 아니면 얼마? 60mm 이상 더 빼주라 이게. 자, 보시고 그다음에 90도 표준 갈고리일 때는 얼마 해주라는 겁니까? 12D 이상 해주라 이게. 자, 90도 갈고리일 때는 얼마? 몇 배? 12배. 90도 갈고리일 때는 12배고, 그다음에 스트럽하고 띠철근 표준 갈고리 나오죠? 자, 볼을 감싸는 철근은 무슨 철근? 스트럽 너끈이고, 기둥을 감싸는 철근은 뭐다? 띠철근입니다. 그럼 90도하고 135도 표준 갈고리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99페이지 보시면, 자, 왜 이걸 하는가 하면요. 치사하게 여기 들어갈 끝에서. 오래 있으면 치사하면 여기 들어가요. 자, 잘 봐두세요. 오래 치사하면 이거 얼마 여장 길이 더 도냐, 이죠? 이거, 이거 시험 냅니다. 그래서, 그 90도 표준 갈고리일 때는 D16 이하일 때 있죠. 요걸 기억하십시오. D16 이하일 때는 구부림 끝에서 몇 배? 6배 이상 더 연장해야 된다. 6배. 자, 그래서 명심하세요. 스트럭 가지고 내일 가능성이 높거든. 스트럭. 그러면 90도 갈고리 했을 때 여장 길이를 몇배 이상 더 준다? 6배 이상 더 주라 이거야. 6배 이상. 자, 그리고 135도 표준 갈고리도 D15일 때몇 배? 6배. 그러면 지금 현재 저것만 틀리죠. 그 B에 보면 D19, D22, D25의 철근의 구부림 끝에서는 얼마? 12배죠. 12배인데, 자, 그럼 이겁니다. 보통 스트럽이나 띠철근은, 자, 생각해보세요. 감싸주는 철근은 철근이 굵겠습니까? 가는 걸 많이 쓸것 같아, 느낌이.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D16 이하가 많아요. 그래서 D16 이하, 그래서 이제 알아두면, 그래서 90도 표준 갈고리 D16 이하 잘 봐두세요. 연장하는 게몇배더 연장해주라? 6배. 6 차점대. 아, 시험 안 냈는데, 혹시나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철근의 이연 및 정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철근의 이연 및 정착 개념. 자, 철근의 이연 및 정착에서, 자, 정착보다는 이음에 집중을 하십시오. 철근의 이음적인 측면. 그래서 철근의 이음은 되도록 응의 가장 적은 부분에서 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1번에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이음을 하라. 이음 위치는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이음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2번, 3번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겹침 위험하는 경우가 2번이고, 3번이 압축부에서 겹침하는 경우 두 경우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게 가는데, 이제 새로운 규정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크기가 큰 철근에 뭐다? 정착 길이 하고, 크기가 큰 철근이죠? 크기가 큰 철근에 정착 길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크기가 큰 철근에 정착 길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 이용 길이입니다. 작은 철근,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 이용 길이하고, 두 가지를 산정합니다. 이 값하고 이값 중에 무슨 값으로 한다? 큰 값으로 합니다. 큰 값. 동일합니다. 압축부든 인장이든 다 똑같아요. 인장이든 압축부든. 그래서 압축부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그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응 길이 중 무슨 값을 한다? 큰 값. 이 값, 정착 길이 산정하고, 그 다음에 이응 길이 산정해서. 그래서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두 가지가 뽑힐 수도 있으니까, 정착하고 이응 길이 동시에 산정해서 큰 값으로 하라 이겁니다. 큰 값으로. 근데 보통 이걸로 나옵니다. 이걸로. 두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큰 값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보의 주근이음은 상부근에서, 상부근은 자, 그래서 중앙부에서 하부근은 단부에서 벤트 4번이 위험할 수 있대. 5번 가지고 출제됐는데도 계속 보세요. 자, 이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철근 이음을 할 때,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근을 자, 갈고리 두고, 그럼 볼을 갖다가 4등분해서 그러면 자, 이 볼을 갖다가 4등분했을 때 그래서 이 단부 쪽하고 단부가 두 개죠. 양단부 센터 중앙부가 있을 때 자, 이 부분에선 철근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X 표시한 부분. 여기에선 철근 이음을 할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철근 이음을 할수 있는 장소다. 쉽게, 이 몸에 힘 모멘트가 생기는 장소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자, 보통 이렇게 기둥과 기둥 연결은 보가 있으면, 힘 모멘트는 이렇게 생겨요. 미래형상으로.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되는 위치가 여기에요. 맥스미 되는 게. 그러면 제로가 되는 부분이 여기 4분의 1지점이 모멘트가 제로가 돼요. 그러면 이걸 4분의 이걸 그려 놓은 겁니다. 4분의 1. 4분의 1 지점에서 단부 있죠? 단부 쪽은 상부에 모멘트가 생기고 중앙부는 어디에? 힘 모멘트가 하부에 생깁니다. 이 장소에서 잊지 말아야 이게. 그러면 이 장소에서는 이을 수 없는 장소고, 나머지 부분, 이 장소에서는 이음을 할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는. 그래서, X 부분을 정확히 알면 돼요. 그러면, 단부에서는 상부근 이음은 안 돼요. 중앙부에서는 하부근을 잊지 말아야 이게. 그러면, 아까 했죠?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는데, 잡아당기는 부분에서 철근을 이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그 위치로 좀 부적당하다 이겁니다.
이음 장소로 적합한 장소는 O 장소, 이음 장소로 부적당한 장소는 X 장소에서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6번에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하고 엇갈리는 것을 원칙 한 곳에서 너무 많이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 D35를 초과하는 절거는 겹치면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표준 시방서 내용을 보시면 자, 페이지 101페이지 보신 니언에 D35를 초과하는 철거는 겹침 회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죠. 서로 다른 크기 철거를 압축부에서 겹침 회음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꼭 체크 무슨 부? 압축부. 압축부에서 101페이지 상단입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압축부에서 D35 이하하고 D35 초과의 철거는 겹치면 할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체크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철근 이음 및 정착거리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나 철근 배건도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읍 꼭 체크해놓으시고, 정착 연결 건축 구조 설계, 철근 제시된 길이 짧을 수는 없습니다. 짧을 수는 없으며, 그런데 초과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초과할 경우는 몇 프로 이하로 한다? 꼭 체크. 소정 길이 10% 이내로 해야 돼요. 10%. 체크해 놓으셔야 돼. 10%. 이거 장난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2형은 출제됐습니다. 예. 그래서 125% 이상 성능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기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억 한번 봐두시고, 기억. 자,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의 직각이 되게 정확히 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계적 이음은 이겁니다. 이런 걸 쓰는 게 철물. 커플링이나 리플 같은 거 써서 위 하나 이래 돌리고 밑에 하나 끼우는 거. 이것이 기계적 이음이에요. 기계적 이음을 할 때는 그럼 철근을 어떻게? 직각으로 딱 잘라줘야지 딱 이음할 때 철물서가에 딱 넣으면 딱 맞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로 자르라? 직각 꼭 체크. 뭐 된다? 직각에 정확히 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조금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102페이지 정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착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정착은 다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착은 철근이 뽑히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 뭐다? 정착 개념이야. 그럼 정착은 이 뼈대만 알면 돼, 뼈대만. 뼈대만 알면 이거는 간단히 됩니다. 지금 현재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초가 이렇게 있어요. 기초가 있으면 이때 연결하는 것이 무슨 보다? 지중보입니다. 여기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에 큰 보가 있고요. 그러면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면, 기둥과 기둥이면 큰 보고,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면 무슨 보? 작은 보. 뼈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슬래브 쳐져 있는 거예요. 슬래브 바닥과. 자, 그러면 기둥의 철근은 기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어떻게? 기둥과 기둥에서 기둥에 연결하면 되는 거고, 정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했죠? 그큰 보에 정착하면 되는 거예요. 뼈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 그거 가지고 냈습니다. 보의 주근은 어디에 정착한다? 기둥에 정착한다. 보의 주근을 슬래브에 정착한다. 이렇게 시험을 냈던 거예요. 정착은 뼈대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뼈대만. 자,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철근과 콘크리트에 뭐다? 부착력 개념이 나옵니다. 부착력. 이거는 이게 7회인가 그때 8회 때인가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1번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은 커집니다.
그리고 철근의 주장 둘레의 길이 비례합니다. 이거 가지고 낸거 2번 가지고 이것이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2번이에요.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이 2번이에요. 주장을 증가하는 방법, 둘레 길이. 자, 그래서 이 주장을 증가한다는 것은 철근의 둘레 길이를 증가하라 이 뜻입니다. 다른 개념 아니라, 자, 동일 단면적이면 단면적이 같을 때, 동일 단면적일 때, 똑같은 단면의 크기에, 자, 기둥이나 뭐가 보가 있으면, 부재가 있으면, 이때 철근을, 여기는 굵은 걸네 가닥만, 가닥까지 그냥 이해합시다. 단면적은 똑같아, 철근 단면적이. 요렇게 쓴 거고, 여기는 가는 철근을, 좀 가는 철근의 굵기는 가늘지만, 단면적은 양쪽 같아. 개수를 여기는 많이 쓴 거예요. 여기는 개수를 많이 썼고요. 여기는 12개 썼고, 저 4개.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이겁니다. 단면적은 같아. 제곱이니까. 단면적은 같지만, 얘는 굵은 철근을 적게 써서 그냥 가는 철근을 많이 썼죠. 이렇게 되면 이쪽이 주장이 동일 단면적일 때 주장 증가는 둘레 길이 증가는 바로 이겁니다. 가는 철근을 많이 썼을 때마다 주장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주장이 증가되면 뒤에 길이만 곱하면 단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길이를 곱하면 표면적이 나옵니다. 표면적이 많아야지 콘크리트하고 접합하는 면적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언급을 할수 있다. 동일 단면적일 때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철근의 주장이 증가돼서 부착력 증가에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철근의 표면 상태와 단면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표면에 약간 녹이 쓴 철근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까칠까칠하니까. 그리고 단면 모양은 원형보다 이응 철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응 철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철근의 간격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보통 이 순간격을 따지는 것은 1번은 기둥이나 보와 같은 부재. 기둥, 보는 순간격으로 따집니다. 기둥, 보의 경우는. 기둥, 보의 경우는 순간격으로 따져서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거 보세요. 기둥이나 보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철근 배근 돼 있는 거 보면, 철근이 많이 배근이 돼, 기둥 보는. 기둥 보는요, 보시면, 철근이 간격이 좁아요. 그 반면에, 바닥판 보십시오. 슬래브 보면요, 슬래브는 철근 배근 간격이 넓죠? 그러면, 콘크리트 넣을 때, 기둥보의 경우는 철근과 철근 사이에 자갈이, 원활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반면에, 슬래브는 바닥판은 넓기 때문에 철근 간격이 넓게 배근돼요. 그렇다면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는 거야. 구석구석까지 안 채워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보에선 순간격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의 간격, 순간격 해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기둥과 보에 있습니다. 기둥과 보. 그러면, 자, 기둥과 보에 만약에, 그죠? 철근이 마디 툭 튀어나왔어. 그럼 툭 튀어나오면 바로 순간격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튀어나왔을 때, 요새 그림이 이상하게 안 돼요. 여기 철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가 무슨 간격? 순간, 요걸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요걸로. 그럼 요 사이로 자갈이 콘크리트 통과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순간격을 따집니다. 기둥과 보에서는 순간격으로 갑니다. 근데 나중에 저기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슬래버는 순간격으로 배관할 필요 없어. 중심 간격으로 보통 배관합니다.
그럼 이제 주부제는 기둥포죠. 자,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철근의 피복 개념. 자, 피복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낸 건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세 문제가 나왔고요. 그럼 피복의 정의, 철근의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철근 표면과 이것을 감싼 콘크리트 표면과의 최단거리가 무슨 두께다? 피복 두께가 됩니다. 목적 가지고 한번 냈고, 피복의 정의 가지고 시험이 두 번 나왔어요. 한 번은 그림으로 냈고, 한 번은 이론으로 냈고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보로 한번 봐드릴까요? 보가 이렇게 있었다. 보가 이렇게 있으면 T형보 형태가 되는데, 보가 있으면, 여기 감싸는 철근이 무슨 철근이다? 보에서 감싸는 철근은 무슨 철근? 보. 늦은 스트럽이고, 기둥에서 감싸는 철근 뭐다? 띠철근. 후프바이죠? 그러면, 자, 보에서는 이 외부에다가 이렇게 뭐가 둘러지는가 하면, 늦은이 바깥에 감쌉니다. 감싸고. 메인 주근이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메인이. 메인 철근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근 배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철근은 배근이 많이 되니까 이게, 자, 표면에서 표면까지 순간교에 이 콘크리트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복이라는 것은 철근 표면, 가장 외단에는 철근 표면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 이것이 무슨 두께다? 피복 두께를 이야기하는 게 피복 두께. 그러면 철근에 따라서, 부재에 따라서 철근 표면이 틀려지는 거야. 보일 때는 늦은 스트랩이고, 기둥일 때는 띠철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재에 따라서 철근 표면이 달라지는 거야. 그 표면으로도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거기 써놨죠? 103페이지. 내구성, 철근의 방청이에요. 콘크리트 피복해줌으로써 철근의 녹서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하수입니다. 자, 철근은 불에 약하다 했죠? 고열이 약한데, 그 열 전도이 적은 콘크리트 피복하면 내하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피복을 한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넘겨보시면 104페이지. 피복 두께 최소 규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피복 두께 최소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에 타설한 콘크리트 때는 얼마다? 100mm. 그리고 흙에 접해서 콘크리트 치는 영구히 흙에 묻힌 콘크리트 때는 80mm 이상이 돼야 된다. 최소라는 것은, 자, 요겁니다.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한 공기들에서 철근의 직경에 따라 다르다, 이게. D29 이상일 때는 얼마다? 60mm고, D25 이하일 때는 50mm, D16 이하일 때는 40mm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옥외 공기와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이건 옥내입니다. 옥내의 경우는 슬래브 벽 장선은 D35 초과야 D35 이하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D35 이하일 때 20mm죠. 그럼 보통은 이거예요. 보통 슬래브는 D35 이하를 써요. 바닥판은. 보통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보통 슬래브는 D35 이하를 써요. 그러면 슬래브의 피복 두께 최소 규정은 몇 mm다? 20mm다 이거죠. 20. 모르면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의 판이 많잖아. 가슴판, 등판, 쌍판. 얼굴을 쌍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마 딱 만져보면 돼. 피복 두께가 얇아요. 이마 2c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슬래브는 2cm. 그리고 기둥, 보 기둥은 뭐다? 40mm다. 이게 기둥보. 기둥보가 40mm입니다. 근데 설계 기준 강도가 얼마 이상 체크? 40메가파스 이상이에요. 40메가파스칼이 기준이 뭐예요? 고강도잖아요.
맞죠? 고강도 콘크리트 기준이 40메가파스에. 고강도일 때는 규정된 값 10mm를 저감할 수 있다, 이게. 저감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강도가 될 때는 30mm까지 가능하다, 이 뜻이. 봐두시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자, 급부지, 이랬네. 급부지 공사는 자, 이거죠. 콘크리트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든다? 급부집을,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때, 급부집은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써놨어요. 이런 역할에 콘크리트 형상과 치수 유지, 그리고 경화에 필요한 수분 누출 방지나 외기 영향 차단, 콘크리트 표면의 품질 확보, 이런 목적으로 급부집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급부집은 106페이지에 항상 보세요. 급부집 부속품 있죠? 얘를 잘 보면 돼요. 긴장제 또는 긴결제라고도 하고 영어로 폼 타이어, 폼 타이. 긴결제, 긴장제. 그래서 급부집이 벌어지거나 우울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게 뭐다? 긴장제 폼 타입니다. 그래서 3번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간격제, 간격제 스페이스 이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격리제 세퍼레이터를 왕따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간격제 스페이스는 철근과 철근 사이의 피복 두께 유지해서 사용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죠. 얘는 급부집하고 철근과 급부집이 있고, 급부집이 있고, 밖에 철근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철근이 있다는 거예요. 철근이 있을 때 철근하고 급부집의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뭐다? 스피. 피복 두께 유지를 해서. 철근과 급부집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게 뭐다? 스페이스입니다. 세퍼레이터는 급부집과 급부집의 일정한 간격 유지해 주는 거고. 그래서 앞전에 이걸 냈죠? 스페이스를 낸 거야, 앞전에. 그리고 세퍼레이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명심하십시오. 어렵게 지문 들어가면 시방서나 구조 기준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은 하면 거의 답이 잘안될 거야. 옳은 것은 하면 잘 모르는 질문이 답이 될수 있어. 그럼 아는 걸다 틀리게 하는 거야, 이번에. 편법을 가르쳐 드린 거야. 혹시나 이런데 조금 어렵게 시방서 기준이나 또는 저기 구조 기준에 들어가서 시험 질문을 딸수 있거든. 그러면 너무 어렵게 나온 건답 아닐 가능성이 높아. 옳은 것은 하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자, 페이지 107페이지 뭐다? 생 콘크리트에 뭐가 나옵니까? 측압 개념이 나옵니다. 측압. 자, 측압은, 자, 다른 거 아니죠?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뭐다? 측압이에요. 자, 급부집이 있을 때, 이게 콘크리트를 부어 넣잖아요. 부어넣게 되면 얘가 무엇으로? 측면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무슨 압이다? 측압이에요. 자, 힌트. 돌아가면서 언급할 겁니다, 이제. 한번 그 부집 내면 한번 측압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 그 부집 쪽은. 안 나올 수도 있죠. 혹시 나오면 측압 쪽 한번 언급할게. 아, 이게 돌아가야죠, 이제. 계속 급부집 낼 수는 없잖아, 이제. 아, 뭐, 얼마나 급부집 달아, 급부집, 이게, 철물과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측압 부분, 그래서 측압은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그래서 부배압이란 것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압을 무슨 배압? 부배압이랄게요.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압을 부배압이고,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압을 뭐다? 빈배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배합에 대해서는, 자, 이겁니다. 측압과의 관계는, 측압은 단비례의 관계를 네 가지만 기억한다. 네 가지. 원래 스물 몇 가지 되니까 다못 외워요. 아니, 그게 몇 개만 써놓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막 다못 외우니까 네 가지만 기억합시다. 측압은 반비례 관계. 그래서, 철근량이 많아지면 측압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반대로, 철근량이 줄면 측압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자, 우리가 갈비뼈 있는 데가 밥 먹으면 측압이 나옵니까? 똥배가 나옵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똥배가 나오죠? 철근 없는데, 뼈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체감은 어떻게? 자, 빨리 응결이 되죠? 수분증 발반이 슬럼프 감소되잖아요? 온도가 낮을수록 체감은 커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급푸집 투수성. 물이 얼마나 잘 투과 되냐? 누수성이라 쓸 수도 있고. 그러면 투수성이 크면 체압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투수성이 적으면 체압은 커집니다. 물이 얼마나 잘 빠지냐 이거야. 급부집이. 그리고 시멘트의 응결 경화가 빠르냐 느리냐. 응결이. 그럼 응결이나 경화가 빠르면 체압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근데 느리게 되면 체압이 어떻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배우지 않은 건 나머지는 무엇이 된다? 비례관계다. 그럼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이 크면 어떻게? 체압은 커지는 거예요. 슬럼프 값이 적을수록 체압은 줄어드는 거예요. 부비합일수록 시멘트 사용량이 많죠? 체감은 크지. 그럼 빈비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거라겠죠? 체감은 줄어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모르면 이것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비례관계. 그러면 습도가 높을수록 체감은 어떻게? 커진다. 습도가 낮을수록 체감은 줄어든다. 이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반비례.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체압은 커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콘크리트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체압은 어떻게? 커진다. 다 비례 관계. 나머지는. 안 되면 우리 베티 나온 거 연상하시면 돼요.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각부 구조와 관련돼서는, 너무 많이는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는 요새 잘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페이지 112페이지, 전단 철근의 형태 있죠? 아, 이쪽은 제가 잘안 합니다, 요새. 그래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열심히 할 때는 진짜 엄청 어렵게 내고 막 냈었어요. 제가 앞에까지만 열심히 하잖아. 끝내고. 요까지만 열심히 하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계속 내고 있는 게. 아, 이 뒤에 열심히 했더니 너무 어렵게 내. 뒤에는 어쩌다가 뭐, 요 정도 보십시오. 정도네. 그 전단 철근 형태 있죠. 아까 전단 균열을 방지해 주는 거야. 아까 포의 균열 그렸었죠. 전단 균열, 힘 균열 했죠. 부착균을 했잖아요. 전단균열을 방지한 게 전단철근 형태입니다. 이거 다 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걸 다 배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2번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전단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나오죠. 그래서 그 1번하고 2번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인장 철근의 몇 도? 45도 위로 가야 되는데 도가 밑으로 떨어졌다. 몇 도? 45도.
5도 이상 각도로 설치된 뭐다? 스트럼. 스트럼 너꺼는 주인장 철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주철근, 주근. 맞죠? 강도의 축방 철근에 몇도 이상? 45도 이상 쓰던 스트럼입니다. 그런데 주인장 스트럼, 그런데 굽힘 철근은 몇 도입니까? 30도 이상이잖아. 그래서 이걸 차이점으로 내는 거예요. 112페이지입니다. 박스. 아이 페이지 펴락할 때 빨로 펼칩시오. 112페이지. 112페이지 보면 거기 전단 철근 형태가 나오잖아요. 2번 중에 1번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답을 만듭니다. 스트럼은 주인장 철근에 몇도 이상 각도를 가진 거다? 45도 이상이에요. 45도 이상 스트럽이 되겠다. 너끈이 된다. 스트럽이 너끈이에요. 그러면 45도 미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45도 미만 스트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규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기 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제6절 이음새가 나와요. 이음새. 자, 신축 이음, 익스펜션 조인트 신축 줄눈 개념이 있고, 자, 이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거기 이음새 필요한 이유죠. 이걸로 뭐 온도 변화나 콘크리트 수축이나 부동치마 적재하중비 이런 걸로 인해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신축이음 신축줄눈이다 이게. 그럼 얘는 균열 방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밑에 두는 위치 보면 뭐 접합부나 접속부 이런 데요. 사람으로 보면 관절이다. 신축이음은 다른 재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축이음 들때 부재 구속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맞죠? 그 여부 알아두시고 그다음 넘겨서 시공이요. 컨설 조인트. 이거는 콘크리트마다 여부기 위치예요. 시공 계획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콘크리트 여부기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신축이음도 이미 계획상 다 두는 거예요. 구조 계획을 할 때. 신축이음은 구조 계획을 하면서 다 두는 거예요. 구조 계획을 하면서. 그리고 시공이음은 어디에서 생긴다 했어요? 시공 계획서대로 한다 했잖아. 맞죠? 시공 계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시공이음은. 이것도 계획적 줄임인데. 그러면 얘는요. 균열 방지용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야. 콘크리트 연속해서 타설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뭐다? 시공이음인 거예요. 시공이음은. 이거는 균열 방지용 줄눈이 아닙니다. 그리고 콜더 조인트 있죠. 콜더 조인트는 이거야. 그날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어이구, 여기 콘크리트 먼저 타설하고, 시간을 뒀다 타설하다 보니까, 응결 시간이 차이가 나죠. 이걸로 생기는 게 콜더 조인트고. 그럼 얘는 비계획입니다. 콜더 조인트 어디에서 투자하는 게 계획적으로 발생을 합니까? 계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비계획입니다. 얘는 비계획적 줄눈입니다, 얘는. 계획이 없어. 오늘 언제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 맞지? 언제 장비가 고장날 줄 알지? 신이 무당이에요? 콘크리트 치면서 있지? 무당 들고 하게, 언제 시간, 어디서 중단할지 모르죠? 맞지? 콘크리트 치는 건 무당 들고 와서, 야, 어디서 고장, 몇 시에 고장납니다. 뭐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조절줄눈 있죠? 조절줄눈은 이거라 보면 돼. 조절줄눈은 여러분들 쉽게 이런 거예요. 지하주차장 바닥 같은데, 옥상 같은데, 홈 뚫어 놓은 거. 그럼 쉽게 주차장 바닥에 홈을 쫙 해놨죠? 홈 뚫어놨죠? 이런 게 콘크리트 수축이 한 균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뭐다? 조절줄눈이고. 그리고
지연줄눈 있죠? 지연줄눈, 이게 지연줄눈이야? 지연줄눈은, 자, 바닥판이 너무 커. 또는 슬래버가 너무 길어. 한꺼번에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임시로, 여기 수축해서 나중에 균열 생기니까 미리 임시로 여기 줄눈을 두는 거예요. 임시 줄눈을 둬가지고, 임시 줄눈을 두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콘크리트 먼저 탓을 해요. 콘크리트 탓을 여기 먼저 하고, 콘크리트 탓을 먼저 여기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얘들 수축 다 되고 나서 여기 다시 임시 줄눈을 콘크리트를 넣어버리면 있죠? 요거만큼 수축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균열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연줄 딜레이 조인트, 콘크리트 탓을 하는 것을 딜레이 시켜서 나중에 탓을 하겠다. 이것이 지연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럼 얘는 명심하세요. 별도로 균열 방지 목적은 많지만 별도의 재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맞죠? 신축이면 별도의 재료를 사용했고, 맞죠?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할 거, 시공용 컨스트럭션 조인트하고 콜드 조인트는 균열 방지용 줄눈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까 조절 줄눈은 뭐다? 홈을 파놨다 했죠? 그리고 얘는 콘크리트 탓을 시기를 조절해서 균열을 방지하는 딜레이 조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균열 방지용 줄눈이 맞는 겁니다. 지연 줄눈은. 그래서 그거 정도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이제. 옛날에는 볼 필요 없다고 했는데, 딱 한번 했었습니다, 이때. 나올 때.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두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골 구조 파트 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